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에어컨 빨리 시원해지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막 엄청나게 덥고 꿉꿉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에어컨 관리가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엑셀을 밟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한번 보고 있어 도움 되실 겁니다. 엑셀을 밟고 외기 바깥 공기 35도 30도가 돼도 안고기를 빨리 넣어 가지고 공기를 찾게 해서 실내 순환으로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시원한 공기 가장 빨리 순환 운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하시는 분들이 실내 순환으로 너무 오래 하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공조기 영상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유튜브 처음 할 때 거의 다 막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실외 순환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내 순환을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공기 질은 실외 순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조금 나빠도 이 이산화탄소량을 낮추고 또 졸음 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잠 오기 전에 미리 실내 순환으로 해라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이미 잠 오고 나면 헛방. 그런데 이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이 공기 에어컨 시원한 공기에 냉기 그게 냉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실내 순환으로 하는 겁니다. 실외 순환으로 해도 냉기는 잘 나오는데요. 냉기의 질은 좀 못해도. 예, 맞습니다. 실외 순환으로 해도 냉기는 잘 나옵니다. 시동을 켜기 전에 실내 온도는 70도 이상 올라가고 밖에 공기 30도. 바깥 공기 엄청 찹죠. 그래서 돌려서 하면 바깥 공기가 도움이 되는데.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막 우리가 켜놓은 상태예요. 저는 지금 보통 막 한 20도, 21도로 보통 이렇게 해가 댕깁니다. 그 20도로 해가 댕기면 실내 공기는 보통 막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하고 있는데 실외 순환으로 해버리면 이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바깥 공기가 35도 이렇게 되니까 한 1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공조기 내에서 결로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실내로 해갖고 잘 돌아댕기는데 시동 끄고 집에 오면 자꾸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결로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좀 더 꿉꿉한 바람에 더 꿉꿉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여름철만큼은 이렇게 실내 순환으로 하고 또 이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쳐준 머리 안 날리고 운전하는 방법, 창문 여는 방법 그 방법을 한 번씩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앞 창문을 5에서 10cm 정도 열고 이 창문을 뭐 한 3cm, 5cm만 정도 열으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차는 운전석 뒤에 창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조수석으로 제가 시험을 보인 거고 또 운전석 뒤에 창문이 잘 열리는 차들은 운전석 문을 조금 열고 뒤에 요만큼 뒷창문만 열으면 머리도 안 날리고 바람도 많이 안 들어오고 싹 순환해가 밖으로 나가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마술 같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응용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단점, 뒷사람이 타 있을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빠마떼기 마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결로 현상 최소화 또 쾌적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달리고 있는 도중에 한 번씩 실내 순환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웬만하면 에어컨 틀고 있는 도중에는 실내 순환으로 하고 창문 머리 안 날리는 방법 마술 방법으로 빼내주고 시동을 끈 상태나 그러니까 에어컨을 끄면 무조건 실외 순환으로 해놨습니다. 주차 상태에서도 저는 거의 실외 순환으로 해놔요. 다 놔도 공기는 빠져나가지만은 그래도 실외 순환으로 해놔야 건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법을 잔머리를 써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에어컨 관리 중요하니까 예전에 저 또 뭐 올린 것들 많거든요. 냄새 없애고 하는 방법 확실하게 또 냄새를 없애는 방법도 며칠 있다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짧게 아시겠지? 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응용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셔가지고 쾌적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좀 있으면 뭐 완전히 막 한여름인데 안전운전 하시고 또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